첫 번째로 이제 대퇴사두근 근력 강화 운동인데요. 키 포인트는 네. 발목을 자기 몸 쪽으로 쫙 당긴 상태에서 끝까지 당긴 상태에서 쭉 들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두 번째는 이제 미니 스쿼트인데요. 말 그대로 이제 완전히 스쿼트, 완전히 네. 그냥 쪼그리고 앉는 게 아니라 네. 90도 이상 구부러지지 않게. 하루에 6세트, 아침에 2세트, 점심 2세트, 저녁에 2세트, 120번. 네. 세 번째로는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런지 자세고요. 아, 런지 자세요? 네. 처음에는 힘들면은 요 동작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두근의 근력이 좀 올라온 상태에서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겁니까? 요게 이제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인데요.